도착 도착 울산역에 울산역 울산역 택시 우리 선수들 1km 앞 60km 단속 구간이라 이렇게 부르게 빨리 가 그러려면 어디 오지 그랬슈 아유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재밌는 택시였어. 자, 현대 인증 중고차 센터 양산입니다. 자, 현대차가 인증 중고,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과연 중고차를 현대차 가면 뭐가 다를까? 네. 오늘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여기 얼마나 크면 돌아보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네, 차 타고 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우. 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진짜 네, 다 똑같습니다. 사람 놀려먹는데 이거 재밌는 거는 다 똑같은가 보지? 어? 사람을 양산까지 불러놓고 어? 이게 뭐야 도대체? 어? 자, 여러분 오늘 이 캐스퍼를 타고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지금 만약에 이 캐스퍼가 요 단지에 처음으로 도착했다라고 치면은 과연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여러분들께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로 변신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돌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이 단지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쭉 들어와가지고 세워놓고 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돌아다니시면서 차의 외관 상태, 혹시 어디 너무 심하게 찍혔거나 너무 심하게 사고가 난 차가 들어온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일단 여기 밖에 세워놓고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야, 뭐 이딴 게 들어왔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뺀지 넌 여기 못 들어가 이렇게 꺼져 하면은 이제 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과했다고 치면은 자, 이 캐스퍼가 들어와서 여기 세워져 있다가 통과했다고 쳐보자고요. 이제 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리프트 위에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차 뛰어서도 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도 통과가 안 되면 또 쫓겨날 거예요. 아마 중간에 잠시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만약에 쿵 찍어가지고 도색을 다시 했다고 쳐요. 이 도장 다시 한 것도 여기서 다 잡아요? 네, 여기서 잡고요. 여기서 이제 도장을 해야 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여기서 체크를 하고 그러면은 재도장이 들어갔는지 여부도 여기서 보고 네네. 만약에 들어왔는데 도장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여기서 또 체크도 하고 네, 그렇죠. 엔진이랑 하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를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단기를 이용해서 일단 진단기 진단을 하고 있고 네.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격이나 네. 손상 같은 게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를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꽤 오래 걸리네요 네. 굉장히 많은 항목을 진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1차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나서 오게 되면은 자동 세차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더러운 거는 자동 세차기로 한번 그냥 쑥 긁고 일단 1차 세차를 초벌로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또 소모품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쓱쓱쓱쓱 집어서 자동 세차기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앞쪽에서 점검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네 여기 이제 퀵샵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엔진 오일도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뭐 고장난 게 있다거나 뭐 채워야 되는 게 있다거나 뭐 찢어진 게 있다거나 뭐 범퍼를 교환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다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거죠. 저 혹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중고차가 들어오면은 어떤 것들을 수리해 주시게 되나요? 뭐 하체가 뭐 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하나요? 타이어가 다 달았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인가요? 예. 오. 그다음 이제 도색. 네. 도색, 판금. 네. 아, 판금 도색도 있어요? 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까 1차 진단하면서 교환해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근데 방금 여기서 못하는 것들이 있죠. 도장이 필요하다거나, 판금이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여기 위에, 도장 판금 부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파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전 살살 해주세요, 운전. 고, 고. 자, 여러분, 이제 요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바로, 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공업사인데 그냥 엄청 최신의 공업사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안에 장비들이 신기한 게 많은데 내려가지고 좀 볼까? 자, 요렇게 여기는 도장 부스거든요. 그런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저기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은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뮤지컬. 여기 빨간색으로 레이저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요거? 요게 뭐냐면 그 지금 얘가 쐬주고 있는 그 표면 있죠? 그 표면에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빨간색 점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지금 몇이다. 그래서 예열을 얼마 해라, 건조는 얼마 해라, 이렇게 딱 세팅해가지고 따다닥 하고 딱 누르면 아 이렇게 빨갛게 계속 때리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하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네. 또 뭐 이런 도장 장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사용을 하네요 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도장할 거 있으면 도장하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도장이 필요한 차들은 이제 요 위에 올라왔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서 유턴 유턴. 자, 다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얼라인먼트 장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 타이어 교환할 게 있으면 교환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타이어 교환하고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얼라인먼트도 이제 보고 또 들어가는 거죠. 이야, 와, 광택도 있고요. 세차. 자, 여기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차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야, 그럴 때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여기 불이 켜졌죠? 여기를 지나고 자 여기죠. 요거 요거는 타이어 트레드 찍는 거야. 타이어 트레드 레이저로 따닥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방금 찍은 타이어는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하체 수리는 제대로 됐는지 멀쩡한지. 요 하체 사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앱에서 이제 요 차를 보실 때 최종적으로 이 차가 수리가 다 끝나서 상품화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께 이제 가기 직전에 하체 상태가 어떻다를 이렇게 사진으로 제공을 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언더커버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아닌지, 큰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배기 라인이나 이제 하체 로암 같은 곳에 큰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의 사진이 찍히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큰 사고 부위 없는지, 뭐 크게 찍힌 데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사진인 것 같고, 여기 타이어 트레드 깊이 검사도 방금 지나면서 딱 된 건데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몇 미리 남았다가 어떻게 나와요? 그 타이어 위에서 이제 밑에 빗으로 이제 스캔을 하는 그 스캐너 방식입니다. 그 빗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깊이를 결국 레이저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 조수석 앞바퀴가 이제 뭐 조금 더 달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레이저로 되게 예민하게 되게 미세하게 측정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중고차 살 때 사실 타이어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뭐 완전히 뭐 100%는 아니겠지만 요 정도 지금 이 차량이 젖은 노면의 제동 거리는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요 컨디션일 때는 타이어가 좀 위험하다 뭐 아니다 라는 것까지 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라는 거.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제가 표출되는 거는 차를 이제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300일 우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상태로 찍으면 저도 같이 나와요? 네. 한번 해봐도 돼요? 네. 지금요? 네. 네. 표정도 나와요? 네, 나온다. 네. 아, 끝났나요? 네. 자, 그럼 이제 VR은 찍어서 이제 앱에 올라갈 거고. 네. 자, 여러분 진짜 실제로 와가지고 보면은 진짜로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에 진출을 하기는 했구나 라는 게 되게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앱을 사용해 보면 되겠죠. 앱 사용하는 방법은 사무실 가서 좀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드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양산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제 현대차가 중고차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는 알겠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봐야 되는데 라는 거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자, 앱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저는 현대 중고차라고 검색하니까 네, 쉽게 잘 나오더라고요. 현대 중고차, 현대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를 해 주시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인트로 좋아요. 허용.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첫 화면이 내 차 팔기 아니면 내 차 사기, 그러니까 네 차 팔 거냐 살 거냐를 물어보는데, 방금 저희가 양산에서 보여드린 거는 전부 다 이제 내 차 사기와 관련된, 네, 이제 내가 살 차를 상품화하는 과정들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차들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이제 첫 단추는 바로 내 차 팔기가 아닐까 싶고, 요 내 차 팔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요렇게 예, 누르고 나면은 헬로우. 아, 요렇게 네, 차량 번호 입력해 가지고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데, 참고로 요 내 차 팔기 서비스는 현대 제네시스 차량만 판매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타 브랜드 차량 전부 다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판매하실 때 여기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툭 찔러 보시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좀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대기아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중고차 매각까지 하시게 되면은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보상안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현대기아 차 신차 구매하시면서 내 중고차나 팔아야겠다, 내 차 팔고 넘어간다, 네, 이런 서비스가, 네, 보상 판매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는 자, 메인 내 차 사기.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로 가서 현대 브랜드관, 제네시스 브랜드관이 있고, 뭐 일단 현대로 한번 가보면, 여기 뭐 전체 모델 확인하기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메모리들이 쭉 올라와 있고요.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 사용 기간 나오고, 제조사 보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요거 좋네. 이거 자기들이 보증하는 거니까 이거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신차 가격 대비 이것도 자기들이 판매한 차니까 누구보다 내 그 판매 가격이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외관 색상. 와, 이게 중고차 구매할 때 도대체 그래서 이 차 색깔이 그래 은색인 건 알겠는데, 은색 말고 정확히 컬러 이름이 뭔데, 가끔씩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네, 요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증 히스토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차가 언제 판매가 돼서 언제 현대자동차에 매입이 돼서 성능 점검을 하고 요렇게 인증 중고차가 되어서 매물로 나왔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아, 요렇게 네, 그 제가 캐스퍼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돈 것도 네, 요렇게 이렇게 돌려 가지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 모든 차량을 이렇게 360도 촬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나는 문콕이 너무 예민해. 그럴 때는 딱 요 정도 각도에서 딱 캡처해 가지고 요거를 싹 확대를 해 가지고 딱 보면, 아, 문콕이 있다 없다 딱 바로 보이는 거죠. 반대편도 보고 싶다는 딱 요렇게 요렇게 딱 요렇게 해가지고 싹 돌려가지고 보면, 아,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네, 요런 것도 네 굉장히 고화질인데 여기서 바로 스크롤 해가지고 회전도 되고 크롭도 되고 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요 아래 또 조금 내려가지고 보면요, 점검 항목 중에 품질 개선 미진행 항목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보이기는 했으나 우리가 고치지는 않았어, 이것까지 고쳐가지고 팔면 차량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여러분이 그냥 알고 사시는 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따로 아주 경미한 문제가 보이기는 했지만 수리하지 않은 그런 항목들까지 또 따로 빼가지고 사진을 찍어놔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해당 차량을 오감으로 경험해 보세요. 오감. 자, 이거 저희가 그 타이어 트레드 네, 레이저로 이렇게 체킹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쪽 각 바퀴마다 운전석 앞 타이어, 조수석 뒤 타이어. 와, 이게 좋다. 이건 진짜 좋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어 마모도. 이거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차가 지나가면 레이저로 따닥 하면서 찍는 거거든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고개 여기 그대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부, 차량 하부도 여기 뜨는데, 아, 요거는 확대는 안 되나? 아, 이거 확대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확대가 안 되네. 아, 잠깐만, 이거를 그럼 캡처를 해서 확대를 하면 어디까지 보이나? 아, 좀 보여, 좀 보여. 적어도 뭐 배기라인에 부식이 있나 없나, 네, 뭐 이 정도는 네,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엔진 진단. 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음을 제공하지. 아이씨, 하이브리드 차 아닌 걸로 가. 자, 펠리 디젤을 한번 들어봅시다. 엔진 스타트. 와, 이거 AI 기반으로 분석된 엔진 성능 상태는 4.2점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비규칙성, 규칙성, 가청대역, 저고주파. 아니, 일단 내가 살 차의 엔진 사운드를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들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 분석 결과가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이런 것도 네, 제공을 하고, 실내 공기질 이렇게 기계로 측정하는. 아, 이거 좋다. 이거 미쳤네. 와. 와. 그러니까 중고차들이 운전석 시트가 좀 항상 좀 말썽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얘도 지금 옆에 보면은 이 사이드 볼스터 쪽이랑
이 옆구리 쪽 주름이 좀 생겨 있잖아요. 지금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심한 차들은 정말 이제 배기 싫고 이게 보관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더 드리자면 탈 때 허벅지 옆쪽을 진짜 많이 쓸고 타거든요. 그리고 중고차들이 그 부분이 사실 좀 포인트예요. 옆구리보다도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엉덩이 쪽 딱 쓸고 타는 쪽 그쪽을 찍어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다른 차를도 한번 볼까요? 시트 상태 좀 오래 탄 거 22년 5월 아 얘도 이렇게 지금 이 주름 보이죠? 주름 보여주긴 하는데 아 이 엉덩이 쪽 네 이게 허벅지 딱 쓸고 타는 네 그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네 거기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네 그러네요. 아 좋습니다. 앱이 전체적으로 조금 네 느린 감이 있는데 네 군데군데 살짝씩 버벅이는 부분은 네 좀 또 빨리 개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 하이랩이라고 있는데 이제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중고차 판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이 지금 당장 내가 중고차를 팔기에 이 중고차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요즘 시장이 좀 중고차 값이 하락하는 추세인가 좀 올라가는 추세인가 어떤 차들이 인기가 있나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분석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하이랩이라는 메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제 벤츠나 BMW, 폴쉐도 그렇고 폴쉐가 좀 유난히 인증 중고가 유명한데 뭐 처음부터 좀 시작해서 그런지 폴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재동 오토갤러리 가가지고 보는 가격이랑 네 이제 인증 중고에서 보는 가격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갭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비율로 보았을 때. 네, 그래서 나는 중고차 현대에서 보증하는 현대에서 인증하는 현대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양산에서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제조사에서 상품화를 마친 그런 중고차를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좀 비용 더 주고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서비스를 네, 많이 보여줄지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 환경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 정도면